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전 테이블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농담이고요. 지금 여기가 부산에 있는 힐튼 호텔에 왔는데, 오늘 호텔에서 스트리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사탕? 네. 그래서 지금 룸서비스를 시켜놨어요. 스테이크 200g짜리 하나랑, 그리고 크림 파스타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크가 200g에 52,000원이고 파스타가 25,000원이에요. 엄마 아까 후토토 해둘 거야 놓다 아, 보여주자. 후토스. 후토토 해둘 보이나? 후토토 해둘 후토토 후토토 해둘 후토토 해둘이잖아. 예원이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 아야 아야가 제일 좋아 좋아 초아가 제일 좋아? 좋아 조아가 제일 좋아? 좋아. 그 다음은? 엄마는 룸서비스 왔나 봐. 저거 너무 끊긴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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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끊긴데요. 아, 진짜? 네. 믿으세요. 네, 맞아요. 안심 그릇도 두고 오니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다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전화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 엄마 있고 아까 거기 갔던 데서 이거 본다 있다. 그치. 아까 빵 먹었잖아. 아빠가 드신 거 생각나? 와. 아빠 있고. 장난 아니다. 아빠 아까 있고 치킨도 있고 있지 않아? 응? 맞아. 아까 식당에도 이빵 있었지. 있을래, 있을 거. 뒤집어 놔야 될것 맞네. 같아요. 와. 여보, 나 지금 감동받았어, 약간. 왜? 너무 있어 보여서. 여보, 나 5만원짜리, 5만 7천원 52,000원. 52,000원. 와, 나 이런 스테이크 처음 먹어요. 얘네를 앞접시를 빼고, 응. 이렇게 와. 한번 보여드릴까? 여보. 와, 육즙 빵 흐르는 거. 엄청 따뜻해. 아, 진짜요? 빨리 먹어야 되겠다. 나가자. 이 물티슈 정도에서 주세요. 물티슈. 네. 나 물티슈는 없고 우리 그냥 물 손을 닦으면 어떨까? 네. 화장실 가서? 네. 그러자. 이렇게 해야 잘 보이겠지? 와. 물고기 여보, 한입 먹어. 소스 찍어줄까요? 배모야? 그렇게 크게? 배모양. 와. 배모양이야? 아, 이거. 너무 커? 응. 여기다 다시 뱉어. 아빠가 잘라줄게, 반으로. 너무 아까 손님 먹고 주지. 나 먼저 먹을까요? 아, 미안. 어때요? 어때요? 녹아요? 맛있어. 맛있어요? 응. 맛있다. 좀 짜. 짜요? 응. 혹시 차갑나? 아무것도 안 찍었어. 와우. 그거 애벌레 모양이야. 애벌레 모양. 애벌레. 아, 이거 애벌레 같아, 영원아? 응. 애벌레 먹어버려. 먹어. 아, 맛있다. 맛있지? 짭짤한데 되게 맛있어. 부드럽다. 파스타 다니 먹어봐요. 와, 진짜 부드럽고. 나 파스타 다시 먹을까? 영훈이도 그럴까? 겉에 좀 바삭한 느낌이 살아있으면서 속은 씹을 때마다 이게 부드럽게 스물스물하면서 육즙이 쫙. 육즙이 안에서 빵빵 터지면서 그냥 입안에 가득 차면서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맛있어요. 와, 여기 쏘줄까? 그만 먹을 거야? 여보, 한입 더 줄게요. 애벌레 빨리 먹어봐요. 여보, 근데 좀 조금밖에 썰어주세요. 아, 너무 부담돼요? 한입에 만 원이요. 맞네, 지금 우리 두입 먹었는데 벌써. 진짜 나 만 원어치 먹은 거예요, 좀 전에? 엄마 소스 한번 찍어 먹을래요? 엄마 맛있어도?
변했다 조금. 대참사였다. 응. 괜찮아. 난 소설을 좋아하니까. 응. 자기 아니 없고. 아까는 그 끝부분이어가지고. 안짜. 안짜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또 시킬까 하나? 와, 아 이. 이 돈 주고 스테이크 먹을만 하네. 맞다. 뭔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나중에 테이블을 딱딱해요. 아니 사실 저 태어나서 아 처음까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식사를 스테이크를 시켜 먹은 건 처음이거든요 사실. 근데 시켜 먹을만 하네. 맛있다. 여기는 비어 밑에 감자 같은데 메시드 포테이토에 이렇게 구운 채소들로 해서 가니쉬를 했네. 여기 메시드 포테이토 읽어줄게요. 아빠 이거 다 먹고요? 아빠 이거 다 먹어? 여원이도 먹고 싶어? 아니 다 주세요. 여원이는 이제 배불러도 아빠 많이 먹어요. 알았어요. 안 먹어도 돼. 여원아 꼭 여원이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 면? 파스타? 엄마도 먹어봐. 엄마도 먹어볼게. 엄마 먼저 먹어봐. 엄마 먼저 먹어. 왜? 매울까봐? 아니 엄마 그냥 엄마 먼저 먹어보라고 해요. 아 엄마 먼저 드셔보라고 할까요? 네. 드셔보시라고? 네. 그래요. 근데 난 그릇에 따뜻한 게 너무 좋다. 아. 조금 식었는데 아까 딱 넣을 땐 정말 뜨거웠어. 그래서 가져다 주신다고. 아, 여운이 다해. 여운이 둘 다 다. 맛있어요? 여운이 해야지. 여운이 해야지. 뭐? 여운이 해야지. 뭐 할 거예요? 여운이 먹어야지. 엄마 먹고 먹으면 되잖아요. 아 맞다. 이제 여운이 줄게요. 아 너무 커. 아 나 미안. 너무 커. 어때? 맛있어? 어때? 어떤 맛이야? 떡국이야. 아 이따 가져? 떡국이야. 가자. 아빠만 아빠 이만큼 크다. 응? 아빠는. 아빠는 입이 커. 응. 그래서 다 먹을 수 있어. 요네 여기 덮어줄게. 응 고마워. 오! 쿠키 다 연구네. 엄마 등구네. 고마워. 아빠 저게 완전 땡큐. 야 엄청 고소하다. 맛있네. 근데 엄청 막 특이하고 막 그런 느낌. 뭐 스페셜한 느낌 아니거든요. 근데 엄청 고소하고 엄청 진한 느낌. 와. 진 맞잖아. 풍미 진한 풍. 레드 와인 소스 찍어서. 엄마 고기 먹었지? 언니 먹을래? 아 진짜 맛있다. 여운이도 먹을래. 고기 줄까요? 여운이 맛있다? 아 여기 호텔 기장 힐튼인데 그러니까 힐튼 호텔 부산인데 저도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호텔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아빠 네? 저기 봐 짠호텔도 타고 봐. 어떤 거요? 방에 거기 침대 띄워놓고 있다고 봐요. 아 방에 침대도 띄워놓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응. 방에서 침대도 띄워놓을 수 있고 엄청 커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다 먹고 한번 룸투어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아니 되게 이뻐요. 호텔 로비부터 그러니까 로비 처음에 뭐에서 놀랐냐면 아니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막 되게 막 고급진 느낌. 스케이트? 아 보여줘. 스케이트 어떻게 타? 아 그렇게?
주차장 입구부터 막 엄청 고급진 느낌 들어서 거기서 한번 감동받고, 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왔는데 그 로비 가는 그 길 막 막 엄청 또 이쁘게 돼 있어서 또 오 했는데, 딱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바다가 앞에 그냥 쫙 보이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수영 또 했다고 말. 어? 수영. 수영. 그래서 수영도 했어요. 가족 여행 겸 왔어요. 여보 한 입 더 줄까요? 어, 근데 소스 찍은 게 오히려 덜 짠 느낌이에요. 근데 소스 진짜 맛있다. 너무 이게 무슨 맛있어. 소스,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죠? 레드와인 소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태국 구운 그 육즙에 레드와인 부어서 그 졸인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되게 이 소스에 찍어 먹으면 보통 스테이크 소스 막 그 시중에 파는 그런 맛이 아니라 뭔가 더 진한 이 액기스를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저희는 내일 떠납니다, 아침에. 오늘 어쩌다 보니까 가족 먹방이 됐네. 일반 파스타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진하고 굉장히 고소한 느낌이에요. 아, 여기 이그제큐티브 룸입니다. 이그제큐티브 맞나요? 이그제큐티브 맞아요? 맞아요. 이그제큐티브 오션뷰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로 지금 바다가 쫙 보이는데 안 보여요. 지금 밤이라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내일 막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출 생방송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둘째 축하, 유진님께서. 감사합니다. 여은이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요. 이그제큐티브 룸 하면 라운지가 따로 있거든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라고 해서 이 방을 쓰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라운지가 있는데 되게 좋아요. 뭐 항상 그 커피랑 차랑 디저트들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차려놓고 있고, 바다 전망, 여기 9층에서 바다 보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아침, 점심, 저녁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게 또 제공해주고, 그거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여기 수영장도 있는데 수영장도 이그제큐티브 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사우나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래서 그냥 호텔 안에서 나는 놀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금액을 추가하고 이그제큐티브 룸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룸 서비스 진짜 만족스러운데요. 저는 사실 오늘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킨 거거든요. 원래 평생 시킬 일이 없을 룸 서비스인데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시켰는데요. 진짜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진짜 돈만 많다면 호텔 가서 갈 때마다 시켜 먹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와, 여러분들 나중에 언젠가 한 번쯤은 야, 한번 미친 척하고 야, 시켜보자 하면서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또 시켜먹지는 못할 것 같지만 너무 비싸서. 근데 진짜 만족스럽네요. 와, 참 돈이 좋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와, 아, 술 안 먹었습니다. 아, 참 그거 좋더라. 아까 제가 이거 이그제큐티브 방을 쓰면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를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녁부터는 거기 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럼도 있고 진도 있고 보드카도 있고 위스키도 있고 맥주들도 있고 뭐 콜라, 토닉워터 등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와인도 종류별로 있고 해가지고 술 이렇게 먹을 수 그냥 그거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성인들끼리 오면 거기서 한 잔 가볍게 하면서 얘기도 하고 이러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13세 미만 아동은 출입 금지여서
저희는 못, 그 지하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아이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룸을 이용했는데 그런 게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직원분들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직원분들 진짜 친절하셨어요. 진짜 감동. 막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여운이가 주스를 온몸에 엎질렀잖아요. 맞아, 아까 주스 한번 여기 다 쏟았거든요. 이렇게 먹다가. 근데 그 잘 치워주시고 그냥 도와주셨지. 엄청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자, 속상했지. 이제 방을 한번 구경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가 거실. 문 딱 들어오면 처음에 보이는 여기는 방. 그리고 여기가 방. 여기 한번 올라가 볼래요? 진짜 커요. 이게 어른 셋이 누워도 그냥 불편함 없이 잘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킹 사이즈 침대입니다. 색감이 훨씬 나은데요? 네, 바꿨어요. 짠. 누워보세요. 데굴데굴 해보세요. 데굴데굴. 찌링찌링찌링찌링. 침대 많이 튀면 먼지가 날걸. 여기가 이제 방이고. 여기가 우리 톤 씻는 데. 맞아. 여기가 톤 씻는 데지. 여은이가 문 좀 열어줄래요? 네. 손 조심해요. 여기가 욕실입니다. 여기는 샤워하는 곳. 여기 불이 꺼져 있구나. 그래서 여기 손 씻는 곳이 이렇게 두 개씩 있고, 뭐 거울도 있고 조명도 있고, 여기는 욕조. 그리고 여기는 샤워. 응다. 여기는 옷장 치하는데. 옷장. 맞아, 여기는 옷장이지. 옷장 구경할까요? 네. 어디 있어요? 여기는 치마를 놓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옷장이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서랍장 같은 것도 소소하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출구 나가는 문입니다. 가기 전에 전신 거울을 이렇게 하나가 있고 해서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방이 보이고. 여기 계신 분 있나봐요. 진짜요? 부산 힐튼. 맞아요, 부산 힐튼이에요. 대박. 너구리님 어디 계신 분? 여기가 이제 아까 봤던 거실입니다. 장난 아니죠? 와, 저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방 처음 와보는데. 저기 테라스 한번 나와볼까요? 테라스 가볼까요? 그 저기로는 바다가 보여요. 바다 뷰기 때문에 바다가 한눈에 쫙 보입니다. 그쵸, 영은아? 응. 참 되게 특이했다고. 여기 커피 있거든요. 커피? 커피가 있는데 캡슐 커피예요. 여은이도 볼래. 요런 커피예요. 여은이 볼 거야. 여은이 그래도 안아줘. 여은이 아빠가 이따가 안아줄게. 아빠 지금 이거 들고 있어서. 우리는 카타카 사 먹었는데. 엄마 내려줘. 이거 내려줘봐. 내려줘봐. 이거를 조금 이따가 보면 어떨까? 응. 여기 보고 있어? 이쪽으로 오세요. 응. 들고 있어요. 우리 저기 보러 갈까요? 네. 네. 너나 조심히 꼭. 여기 갈게요. 소파에 올려놓으면 엄마가 다시 올려놔줄게. 너 따라올래? 네. 여기가 야외 테라스입니다. 연아, 아빠 나갈게요. 자, 여기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 쭉 나가면 밖이 보이는데, 와, 하늘에 별 보이시나요? 이렇게만 보이나? 여기 보여요? 별도 이렇게 쫙 보이고, 오늘 보름달이 떠가지고 아까 진짜 이뻤는데, 저기 보이는 데가 수영장. 그리고 여기도 수영장인데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바다. 잘 보여요. 그래서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기 추워요? 네. 아, 많이 추웠어. 네. 여기 담요하고 있어요. 쏙 들어가. 아, 또 여기는 같은 힐튼인데 옆에 아난티코브에서 펜트하우스에 머물게. 어? 여기보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놀러가도 되나요? 구경 좀 시켜주세요. 룸투어 바로. 룸투어 가고 막. 어, 이렇게 묶어? 응.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머리가? 어. 내일 롯데몰 제발 놀러 오시라고. 내 배, 내일 내 배 찍는 게? 거기 가는데 롯데 시청 쪽에 있는 롯데백화점 가야 돼. 이거 줄게. 응, 엄마가 들게요. 어, 연아 그거는 엄마한테 들으시라고. 어, 이거는 전기가 통하는 물건이니까 엄마가 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음에 거기 가면 영원이가 들어줘. 힘 세지면. 네, 놀러 왔습니다. 내일 부산에 스케줄이 있어서 오늘 미리 내려왔어요. 식사 언제 하냐고 물어보세요. 아 진짜요? 식사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오늘 식사의 흔적 정말 만족도가 매우 매우 높았습니다. 네, 방을 하나고 거실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 지금 몇 시죠 이제? 지금 11시 1분 전이에요. 11시 1분 전이에요? 어. 여원이 완두콩 같다고. 여원아 완두콩 춤 보여주세요. 완두콩 춤. 완두콩 춤 뭐야? 뭐야? 응? 귀여워 여원이가. 너무 추웠어 아까? 감사합니다. 네. 여원이도 치카하고 이제 자러 가자. 아니야 나 치카하고 놀 거야.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하자. 그래, 알았어. 아빠가 놀아줄게, 이제. 네. 네. 호텔에 온 것도 새로운 경험인데, 이렇게 스트리밍을 노트북으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보여드린 것도 처음이어서 되게 재밌고 또 새롭고 뜻깊네요. 나중에도 또 기회가 되면은, 새로운 호텔 뭐 이런 데 가게 되면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위메프와 함께 하는 콜라보가 있는데 많이 봐주세요. 제발 꼭 많이 봐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 정식 스트리밍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도 즐겁고 신나고 재밌게 의미 있게 보내시고 저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남은 한 주 그리고 내일 스케줄 부산 스케줄 잘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입니다. 네, 안녕. 고! 띵! 띵! 네.